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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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기이한 인생을 살다가 별일을 다 경험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디 저 외계인 영화에 나오는 무슨 저 그 우주 전쟁하러 나온 전사들이 지금 그 중에 군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무장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 참 희한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 현장 상황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쓰고 나왔습니다. 계속 이거 쓴 채로 얘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이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도록 벗어버리겠습니다. 벗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7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잊지 못할 금식을 하며 또 그 주제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날벼락 같은 운명을 맞닥뜨려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는 말이 있듯이 근근히 일제 36년에서 넋을 다 빼앗길 만큼 나라 잃어버린 그 비참한 세월, 역사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잊을 수가 없는 수치의 그 순간, 36년을 제 나라 제 땅에서 살면서 아비가 남겨준 성씨를 개명하면서 넋을 홀랑 팔아가지고 나라 못 지키면 무슨 꼴이 되는지를, 이 시조선 500년에 나라 말아먹은 결과가 어떤지를 천추만대에 남을 그 후회와 여한을 가지고 여기만 벗어나기만 한다면, 해방의 그날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새롭게 춤출 줄 알았습니다. 그 일제 36년에 벗어난 1948년 8월 15일, 아니 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이 와서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용서 숨칠 그날이 오량이면 드는 칼로 내 가죽을 벗겨서 그 모든 행렬 앞에서 북을 둥둥 울리라고 했던 한 민족 시인의 꿈 같은 날이 이 민족에 주어졌던 바로 그때, 숨가쁘게 그만 해방의 그날을 다 똑같이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일제가 무서운 적인 줄 알았더니, 해방받고 났더니 웬 얼어 죽을 놈의 생전 들어도 못 본 공산주의는 뭐며 자유민주주의는 뭔지, 한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며 살았다던 배달의 민족이라던 이 나라가 제 애비 애미를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사상이 다르다는 말로 서로 기가 막힌 비극을 저지른 그 기가 막힌 분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국호 대한민국호가 처음으로 건국을 선포했고, 그 다음 달 9월 달에 북한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세상에 빨갱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정부를 또 세운다고 해서 나라는 독립되자마자 둘로 반동강이 나더니, 그 정도쯤이면 이제는 그래도 그만하면 그래도 일제 36년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다리를 쭉 뻗고 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8월 15일 48년,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하고 축제를 터뜨리고, 그리고 49년에 할 일 다 했다고 미군은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50년 6월 23일 날 국군은 비상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위험이 있겠나 해제를 하고, 얼마 안 되는 다 거덜난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군대의 3분의 1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느른한 주일날 새벽에 잠에 깊이 퍼 자빠져 주무시고 있는 동안 6월 25일날 주일 새벽 완전히 준비된 탱크를 앞세운 저 막강 전력의 소련과 북한군이 일방적인 전쟁이 아니고 사륙전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갖다 깔아뭉개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 기가 막힘, 그냥 걸어가는 속도로만 해도 그렇게 걸렸을 만한 시간에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부산의 앞바다에 몰려 밀려서 죽으면 되는 나라라고 할 게 없는 그저 마지막 풍전등화의 민족의 운명이었습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 이건 잘 됐다는 말입니까? 더 위험해졌다는 말입니까? 예, 더 비극적인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0년 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바로 6.25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그 남겼던 어떤 처참한 전쟁보다도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저지른 그 살상과 그 잔악함은 전 세계 인류 역사에 길이 빛날 만큼 정말 악랄하고 악독한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국토가 다 거덜이 났습니다. 인간성은 파괴됐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미화를 시킬래도 이걸 인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비극을 우리 손으로 저질렀고 우리가 당했고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멋진 낭만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장입니다. 인간 말종의 마지막 표현이 전쟁입니다. 인간 실존의 비참함, 그 무지와 무능함이 그대로 역사 속에 드러나는 장면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민족 멸절의 위기, 6.25 동란 실상이었습니다. 그건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됐던 이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냥 정말 비참한 살육의 현장이 됐던 이 땅에 이렇든 저렇든 휴전을 해야만 서로 끝장이 나겠으니 그래서 휴전을 해서 휴전선을 155마일 휴전선을 그려놓고 대강 임시로 그냥 휴전한 상태가 세월이 70년이 흘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70년이 세월이 흐르면 사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아가는 세월이 세월의 빠르기가 살같이 빠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인생 다 해봐야 몇 년 되겠습니까? 그중에 70년이면 그러면 이제 기억이고 뭐고 사실은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또 6.25 얘기예요? 아, 또 그 얘기 울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만큼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변했습니다. 다 변했고 70년에 죽은 저 애국지사들 그리고 순국선열들은 이제 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미 다 흙이 돼버렸습니다. 세월이 다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변했는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6.25 동란이 일어나던 그때의 갈라놓은 남과 북이 이제 누가 설명 안 해도 그러면 천하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요. 가장 무서운 인권 탄압국가, 3대 세습에 어느 나라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독재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거의 종교 집단에 해당하는 세계 최빈국이면서 가장 가난하면서 그리고 몇몇 나라가 갖지 못하는 핵무기를 가진 이 괴이하고 기이한 정권이 지금 북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라고 할 수 있죠. 세월 70년이 지난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한복판 이 70년 세월의 한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자리 역사적인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70년 후인 70년이 지난 지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련하고 뭐 유엔을 통하여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었던 비참한 나라가 유엔을 통해서 이젠 다른 나라를 처음 돕는 나라가 되었고 온 세계가 이제는 국산품이라고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갖는 걸 명품 같듯 생각하는 나라가 될 줄은 누구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그저 주어진 70년의 이 변화는 모든 걸 다 바꿔놓았습니다. 6.25 전반에도 북쪽이 훨씬 더 남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나 여러 모양으로 교회적으로나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그냥 너무너무 많이 먹을 게 남아서 길거리에 그냥 노숙자로 지내도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서 지금은 살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고 고민하고 죽어가는 북한의 고난의 행구 때는 300만 명이 3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말입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그런 비극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그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쓰레기가 계속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배부른 상황이 남과 북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진 7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쯤이면 우리처럼 행운을 탄 사람이 없고 또 북한처럼 그렇게 불행할 일이 없는 같은 민족 같은 땅 헌법상으로는 우리가 같이 한반도를 국토로 하는 대한민국의 같은 땅 같은 민족이고 천만 이산 가족이 혈육을 나는 가족이 아직도 눈을 뜨고 지금 함께 혈육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지금 하늘 아래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한 땅은 대한민국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기이한 모습, 이 기이한 마스크에다가 기이한 이 앞가리개를 하고 무언가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지금은 우리의 모습, 이 대회에 뭔가 상징성을 내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장해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계속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우한 폐렴으로 알려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 멀쩡한 날에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종교 자유입니다. 예배를 누가 감히, 어디 누가 감히 예배를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목숨 내걸고 이걸 지키던 한국교회가 스스로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 예배를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여러분처럼 1m 이상씩 다 떨어져 앉아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넷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요? 이 상황을 만약에 인터넷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요? 이런 설명 안 되는 일이 그냥 우연히 벌어졌겠습니까? 우연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오만함과 인간의 그 대단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오만하던 이 인간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인간들이 이루는 문명이 얼마나 세계화가 얼마나 웃기는 건지를, 눈에 뵈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셧다운이다 록다운이다 생전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몸으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 70년 전 전쟁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의 직면에 있다는 걸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 배부른 세월에 우리가 잘 키워놓은 자식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랍니다. 지옥조선이라 이런 말입니다. 못 살겠다고 이민을 많이 간답니다. 70년 전에 그 사람 태어났더라면 어떡할 뻔했나요? 아니면 여기가 조선이, 여기 한국이 만약 헬조선이면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속이 시원할 뻔했나? 이 젊은 세대들. 잘 먹고 잘 키워서 대학 잘 보내고 흐드러지게 살게 했더니 당초에 대한민국 국민은 원래부터 이런 체질입니까? 아니요.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6개 데리고 한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닌 사람인데 전 세계 아무리 비참한 데를 가봐도 낯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언제 이렇게 오만해졌습니까? 언제 이렇게 배불러졌습니까? 70년 전의 일을 기억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노땅들의 그 구질구질한 얘기다,
70년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는 안전지대에 계십니까? 그 잘난 대학 졸업장은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 똑똑한 대한민국의 그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지요? 북한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적과 통일에 대한 사상적, 이념적. 그런데 남한은 우째된 일이 그냥 봐도 아는데 뭐 이렇게 북한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거기를 못 닮아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그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사람들이 남쪽에서 태어나서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는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70년 세월이 이렇게 가서 보이는 모든 걸 바꿔놓았고 우리를 이렇게도 모든 상황을 해놨는데 세월은 가고 상황은 변해도 여러분 진짜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진짜 안 바뀌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간은 정말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여전히 안 바뀌는 우리 안 바뀌는 인간의 운명만 봐도 여러분 70년 전에도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이 운명은 변함이 없었고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운명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 조금 늘어났다고요? 그게 무슨 비극을 지금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죽어지지 않는 목숨을 자꾸 연명해 놓으면 해답 없이 나이가 자꾸 늘어가면 무슨 비참한 사회적 상황이 생기는지를 조금만 관심 있고 사회적인 염려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피차에 못할 일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전히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쟁과 질병과 비극과 죽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애를 썼던 특히 거기에 성공에 잔뜩 만족감에 취해 있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에 6.25가 지난 지 70년 만에 이뤄낸 이 한강의 기적의 한복판에서 수혜자로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복판에 있는 한국교회 이제 우리는 그 많은 상황의 그 변화와 그리고 너무도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친히 체험하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랬던 세상이 이건가요? 이쯤이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가 천당은 아닙니다. 여기 천당 아닙니다. 이제 다 해봐야 3만 불 시대에 들어섰고 조금 좀 먹고 살고 편하고 손끝에서 모든 장난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천국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 10년이 넘도록 자살률 세계 1위 국가가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가장 예의, 동방 예의지국에 하던 나라들 중에 가장 도덕지수가 거꾸로 처박힌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간 불행지수,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행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무슨 문제죠? 이렇게 기름진데 살을 빼는 고민을 해야 될 정도인데 너무 편해서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수많은 정신병을 알아야 될 정도인데 뭐가 더 하면 우린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까요?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이거 다 사회주의로 바꾸면 될까요? 똑똑하신 분들처럼 이 사회 제도를 좀 바꾸면 될까요? 재벌 거 뺏어다가 나눠 가지면 될까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세력들 바꾸면 될까요? 경험 못 해봤습니까? 이 정권 저 정권 바뀔 때마다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바꾸려면요 70년 세월에 이 수많은 안 바뀐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바뀌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불행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 적자는 평균 연령으로 보실 때 적자니 저보다 어린 부... 저도 어립니다. 어린데 어린 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바뀐 것 같습니까? 나 인간 이거 좀 바뀐 것 같으세요? 체중이 바뀌었습니까? 피부가 바뀌었습니까? 통장 잔고가 좀 바뀌셨습니까? 집 평수가 좀 넓어지셨나요? 그런 건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나 병들고 나 그냥 내 목숨에 위협받으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온천하 다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신기한 게 많아도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선고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세상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무슨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것밖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가까이 7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 억압의 문제, 권력 가진 자의 횡포의 문제, 거기다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는 대로 모자란 대로 죄의 질 뻔하게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기 가족도 사랑을 못하잖아요. 네, 원수까지 찾아갈 것도 없고 제일 서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평생을 호적같이 같이 해놓고 살겠다는 부부가 사랑을 못하잖아요. 아니 부부도 사랑을 못하는데 웬 뭐 이웃은 그만둬놓고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그게 우리 실력. 우린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도 사랑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자포자기해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외식을 하든지. 사람 사랑 못해요. 사랑은 그만둬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률만큼도 우린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안 변해요. 나이 먹는다고 바뀝니까? 지식을 많이 쌓으면 바꿉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간 문제고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내면, 그 중심의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아무리 편안해지고 아무리 기름지게 먹어도 세상의 모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어느 놈 탓할 게 없다고요. 전부 그게 내 속에 들어있어요. 다.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행이 한 민족이면서도 남쪽에 태어나서 모든 역사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헬조선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딜레마의 인생 말입니다. 저는 남의 얘기 할 수가 없겠고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이 세대를 거슬러서 지금 꼭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난 것처럼 70년 전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의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나라 잃어버린 그 구군, 그리고 다시 요행이 붙잡은 한강의 기적,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저희 아버지 한 생애를 보면 기억이 나타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제 36년을 겪으신 분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할아버지죠. 제게는 아버지고요. 일제 36년의 그 모진 시간에도 요행이 잘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6.25 동란의 그 기가 막힌, 이걸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주가 좋으셔서 술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버셨어요. 전쟁통에 술장사가 된다고요? 그럴수록 잘 돼요. 그럴수록. 코로나라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 장사는 대박 났습니다. 천재 지변이 일어난다고 모두가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정권 바뀐다고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기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6.25 동란도 지내시고 집안 떨거지 다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아주 빠릿빠릿하시고 성공, 세상을 말로 하면 성공하셨습니다.
자, 일제 36년도 겪었고요. 6.25 동란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때도 잘 고급 술집을 하셔서 성공한 분들 드나드는 고급 요정집을 하셔서 기생 여러 잘 빠진 기생들 데려놓고 아주 성공하셨어요. 돈 잘 버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즐기셨죠. 그 어려운 때 양주 잡수시고 예. 고급 생활 누리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그 기가 막힌 경랑 속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재주를 가져가지고 요행이 그리고 그렇게 얻으셨어요. 행복했어야 될 텐데 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회의를 느끼셨나 봐요. 갑자기 살자고 하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 자꾸만 정리해버리고 털어버리고 이러더니 나중에 가장 집안 최초로 벽제 화장터에 뼈 한 줌으로 당신의 남물건 남기시고 저희 가족들을 비참한 처자식을 저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뒷골목에다가 내던져놓고 아무 책임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복 입고 아버지 유골함에다가 옛날엔 구식이라서 기름불로 태워가지고 시체를 태워서 내보내니까 허연뼈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걸 쇠절구에다 빠니까 약봉지 한 주먹 약봉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급스럽게 죽음을 미화시켜도요 이거예요. 이거 어쩌고 이거 남기자고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까? 결국 이렇게 끝날 인생 조금 기름 있게 먹고 좀 편안한 데서 사는 거 그리고 남들 다 같이 죽을 인생들한테 박수 좀 받고 유명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바랄 우리 인생입니까? 그거 물려주려고 자식 낳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이분들을 잠시 정신 위안시켜주는 데가 교회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참한 죄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미래 소망도 없이 잠깐 사는 인생 짧은 몇십 년의 인생을 그렇게 잘못 태어난 것만 해도 끔찍한 북한의 주민들이 생각난다면 인생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요 몇십 년 사는 인생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을 여러분 어느 세월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영원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영원을 보내야 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한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요. 죽음이 차근차근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미래는 우리의 지금 밥 먹는 오늘 점심에 금식 끝내고 죽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천당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여기 이 일에 얻고 싶어서 얻었던 우리의 마지막 천당이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논의가 이 사실을 외면한 채로 죽음 얘기하지 마시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야 좋습니다. 성취해야지요. 그런데 천당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이 지옥의 심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놈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다들. 예. 나이 순서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그리고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보다 더 훨씬 더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심판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70년 너무 널널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천국 지옥 얘기 들어본 기억이 언제십니까 혹시? 아니 아야 그 개념이 없는 이방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아니 교회를 나와서 주여주여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사도 신경을 모일 때마다 말하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오늘 내가 맞이하는 오늘 오후와 내일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천국 지옥에 대한 내일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 일이면 천국 준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언제 고민해 보셨어요? 장로님 언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했는데 당회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권사님, 언제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책 한 권 볼 시간 없이 날마다 스마트폰에 매달리고 TV 앞에 매달려가지고 세월을 탕진하는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도 괜찮겠어? 코로나만 두렵다고 무슨 호들갑입니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수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면 없을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경험하는 에볼라에, 사스에, 메르스에.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요. 전쟁보다 전염병 재난은요 더 커서 1300년대와 1400년대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줄어버렸어요. 페스트라는 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그 인구를, 죽은 인구를 메꾸는데 몇백 년이 걸렸다고요. 보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병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괜찮아 봐, 한 번 더 이렇게 살아보라고, 한 번. 지금 술집이고 카페고 뭐.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입니까, 여러분? 뭘 사회적 거리요? 어디 가서? 예배당에서만 이래요, 예배당에서만.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를 바꾸면서 잘 사셨어요. 그 자식인 나는 전후 70년에 기가 막힌 호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자살 시도했다니까? 행복했냐고요? 누가 행복해요? 20살 갓 넘은 나이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전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소망이요? 들어봤어야지. 천국? 무슨 천국이야? 망한 술집 아들로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매냥 마약에, 살인에, 술에, 폭력에 이런 곳에 준비도 안 된 놈이 내던져져서 과부어머니랑 비참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산다고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닌 줄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학증에 시달리던, 살았으나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던 버림받은 영혼이었습니다. 나를 만약에 도와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잘 먹여줬다, 잘하고 내가 성공했더라면 우리 아버지 꼴밖에 더 되겠어요? 아버지 꼴밖에. 이게 인생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된 분명한 결론은, 여러분, 인생 비극 중에 들으면 가슴이 저려서 들을 수가 없는 수많은 비극과 아픔과 눈물들이 인생에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멀쩡히 웃고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 스치는 사람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어느 가정도 아픔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느 인생도 두려움 없고 목마름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비극 중에 가난도 질병도 뭐 고통도 무슨 뭐 이런 것 아니라 인생 최악의 비극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 죽는 인생보다 더 비극이 없다 말입니다. 인생 최악의 비극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해서 인생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횡재와 행복과 수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 일생일 때에 최고의 복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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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가한 무슨 뭐 이론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몸뚱이로 겪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비참한 성공이자 비참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존을 제가 보았고, 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안모태가 교회라고는 이 생경스러운 여기에 이끌림을 받아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던 순간, 그때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제자 훈련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제가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망한 술집 아들이라는 과거, 중학교 2학년 아버지 죽음으로 끝난 공식 학력, 가방끈 짧은 거, 지긋지긋한 저 저주받은 가난,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말 그대로 병신 같은 인생, 이거 전부 제 자살할 이유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믿어지던 날, 제가 주님 앞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해,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불행한 혈통도, 그리고 나의 그 부끄러운 나의 됨됨이도, 나의 학벌도, 그리고 어떤 처지도 결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진짜 불행한 이유는 내가 살아계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해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하다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서 표현대로 무식하게 말하면 사랑하다 사랑하다 미쳐서,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사랑하다가 미쳐서 나를 구원할 길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일이라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내 이름표 뒤집어 씌우고 당신의 아들을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부어서 나를 살려내셔야 하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 불가능한, 나를 사랑하다 미친 하나님의 사랑에, 이 미친 사랑의 스토리가 내게 들려지던 날, 이게 믿어지던 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뒤집어지고 미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천하에 그렇게 부러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두렵고 외롭고 목마른 하나님 없는 실존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던 인생의 그 목마름을, 그 두려움을, 그 외로움을 뼛속이 저리도록 경험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문자 그대로 주님은 이상하게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지금 저는 무소유입니다. 공식 학력이 중학교 중퇴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별 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천하에 내가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민족과 여러 영혼들을 만났는데 나보다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한번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데서 그런 사람 없었는데, 아 진짜 20대는 무섭습니다. 한국의 청년, 20대 청년 하나가 저요! 그러면서 나오는 걸, 아 이거 설교가 망가지겠어요. 그건 너는 착각이다, 여기 앉으라, 이렇게 하고 하고 간신히 수습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저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오세요. 착각입니다, 착각.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저보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진짜 인간 쓰레기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서 나를 날마다 학대하던 놈이거든요. 내가 나를, 근데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미치셔서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잡았다는 연구가 필요합니까? 아들 잡았다는 말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소? 그 사랑을 먹고 산 지 40여 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저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 감격과 그 생명을 얻고 뒤집어지는 그 감격과 그 변화된 삶,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건 천하의 어떤 혁명으로도, 여러분 세상 역사 바꾼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혁명도,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영혼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인생 뒤집어지면 가정이 바뀌고, 그 인생 뒤집어지면 직장이 바뀌고, 한 인생이 뒤집어 민족이 뒤집어지는 거 역사가 내내 증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전문가를 두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만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건물도 신학교도 교단도
완성된 성경조차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아무런 부담 없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들이면 주님은 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우리의 이 근 현대사를 6.25 70주년을 기념하면서 70년 세월이 무엇을 바꿔놓았으며 우리는 그동안에 그 많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거기에 만족해서 우리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만 보아도 그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결론으로 아하 천하의 어떤 물론 전쟁은 정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이 천재 지변은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만은 역사가 종말을 이룰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전쟁과 비극과 죽음과 고통과 이 모든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일생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 기준으로 볼 때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최상위 인간 한 사람과 최밑바닥 인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에 3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의 잘 아는 그 수가성 감당 못하는 그 누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면서 수가성의 공동으로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낙인 찍혔던 한 여자 버려진 버림받은 한 여자의 운명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바닥입니다. 최하위 인간입니다. 그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말 호사스러운 이때의 개념으로 보면 이분 재기 불가능한 그런 여자입니다. 남편만 다섯이 있었습니다. 다섯이었단 말은 다섯 번 결혼했단 말이요. 그 시대는 두 번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의 배경으로 보면 다섯 번 했단 말은 이제 그 모든 선을 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결혼도 안 한 다른 남자들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는 아야 모든 걸 인간이기를 포기한 한 그냥 쉽게 말하면 버려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의 대명사였습니다. 최하위 인간이고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3장에는 최상위 인간 기준으로 볼 때 최상위 인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보통 인류 중에 뽑히고 뽑힌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남한만 해도 5천만이 넘는 남한 인구 중에 뽑고 뽑아서 거기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성도 중에 뽑고 뽑아서 주의 종입니다. 뽑고 뽑아서 거기에 성경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인류 중에 유대인 중에 지도자 중에 존경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조금 도덕적인 사람, 정치적으로 조금 수완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인간 수준으로 볼 때 그는 인간 최상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 전혀 다른 최상위 인간과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이 사회에서 가장 1% 미만에 드는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여기하고 그냥 지천으로 깔려있는 저 같은 인생 쓰레기 바닥 인생 같은 허나리 흔하고 아무 말도 정식적인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쉽게 말하면 폐인 비슷한 이런 사람하고 양극단의 사람을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예수님이 만난 사건을 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천양지차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상담해 주신다면 이 사람들 필요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필요가 다를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니고데모의 필요를 니고데모 수준에서 상대해 줄 것 같았는데 이 천한 여인에게 아니 남편 다섯 잃고 결혼 잘 실패하고 남의 남자 붙어서 데려다가 근근히 하루하루 끼니 때우고 사는 이 사람한테 당장 하면 NGO 사역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먹여줘야죠. 집안처럼 마련해줘야죠. 괜찮은 놈 하나 붙여서 결혼을 잘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우리가 보는 필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최상위 인간과 최하위 인간을 동일하게 그들의 문제를 똑같은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최상위 인간이었고 남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성경 최고의 선생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너 하나님의 관에서 네가 설교도 하고 신학도 가르치지만 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간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너 교회가 다 인정하고 대한민국 교회에 유명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냐? 성경 아니야? 세례받았냐? 이런 말을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일인데 너 그 하나님 만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두 인간에게 주님은 둘 다 다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그냥 한두 개 상황 고치고 그냥 무슨 그들의 체질 좀 받고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네 생명과 존재가 통째로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수가성 여자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가 인생 쓰레기인 줄 아니까 나 이거 고쳐가지고 될 인간 아닙니다. 이건 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말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앞에서 말하는 나다. 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방하신 건 복잡한 신학적 논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막 대단한 무슨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근본 전체를 흔드는 말이었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최고한 노력으로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을 달달달 통으로 암송을 하고 수많은 체험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는 안 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종으로 태어난 보편적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이 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하였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인간이 모두가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 바뀌고 그리고 그 인생의 원래의 인생값을 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에게 일어난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모든 역사와 인류의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해답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인간들이 종교적인 노력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는 노력을 하는 게 세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한 필요에 만약 동의가 됐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고 70주년의 이 끔찍한 역사적 가장 충격적인 주님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엄중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이나 신학적 개념 혹은 철학적 이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살아 계십니다. 고린도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합니다. 유명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런 일은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불가능한 일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가장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만나면 천벌을 맞아요. 그냥 곧바로 심판의 불벼락을 맞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인생이 어떤 도덕적이나 율법적인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삼층천을 들락날락하는 별하별 체험을 한다고 해도 절대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착각일 뿐이죠. 그 말은 여러분의 직분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2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23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대가리 없는 짓이 이방 세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더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잘난 신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눈꽃만치도 없는 사람이 뭐 교단에 꽤 알려진 사람이 후임 담임 목사님한테 난 말로만 듣다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칭 한국 교계에 한 부류의 신학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주 거기에 선두주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후임 목회자한테 등을 뚝뚝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어이 암흑의 목사 두 가지만 내가 저 얘기를 해주겠네. 앞으로 목회할 때 절대 성령에 관한 얘기 성령님이니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나 절대 이런 거 설교에 절대 이런 말 언급하지 말게.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두 가지 하지 말 것과 한 가지 할 것만 얘기하겠는데 자네는 매 설교 때마다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예화를 준비해서 반드시 웃기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을 얻고 살도록 그것만 유의하면 목회는 별로 어려움은 없네. 농담 코미디인 줄 알았더니 이게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직접 당하신 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정통 교단 안에 있는 목회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농담거리입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만들어서 그냥 정신적 위안을 삼는 그런 가상의 어떤 개념이십니까? 어디는 겁대가리 없는 짓을 합니까? 그 목숨 며칠 남았다고 지금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놈이 기생충 중에 가장 역겨운 기생충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거기 빌붙어가지고 밥벌이 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70년 경험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뭘 당해보면 알까요? 뭘 더 당해보면 정신 차리겠습니까?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연구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세련된 죄인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으로도 우리의 경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자가 없다는 말은 성경 전체가 외치고 있는 결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종교개혁이 가능한 중세에 타락하고 썩은 캐토릭에 십자가를 걸고 종교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교회가 다 가지고 유럽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움켜쥐고 있을 때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그 타락한 교황청을 향하여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의 불길을 붙였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가슴에 찾아온 충격은 한 개인의 영혼 안에 찾아온 충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개념이고 항상 죽은 관념이었던 기독교의 이 진리 안에 생명으로 부딪힌 생명의 불씨들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만 만약에 불이 붙어 뒤집어지면 세상은 감당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0년 전 6.25도 경험했습니다.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동안 별의별 걸 다 경험하고도 살아남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더 두렵겠어요? 어차피 죽음을 받아놓고 사는 우리인데 죽을 각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서보셨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20세기를 내다보면서 20세기의 교회 최대 위기, 사회의 위기가 뭐냐라고 하는 걸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령 없는 종교요. 머리만 빠각빠각 기름 안 칠한 지성으로 빠각빠각 돌리는 죽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인권이니 평등이니 뭐니 해가면서 기독교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핏개껄처럼 사용하고 지 하고 싶은지 파하는 이런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판, 지옥 없는 천국, 이게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력의 전쟁보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부딪혀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천하 어디에도 인간이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최고 최대의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에 종교적인 이 지식의 인식 이거 아닙니다. 모태 신앙들이 듣다가 그냥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난 믿는 거 아니에요? No! 그런 거 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켜가지고는 그냥 대강 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아니라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나의 병든 자 죄의 짱아찌였던 나의 운명이 예수 죽음이 내 이름으로 죽은 그 죽음이 나와 함께 한 죽음 내가 죽은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나 죽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은 도우미가 아니라 정신 위안하는 위안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셔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엄연한 기독교의 생명의 진리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가 된 사람 그 사람만이 나 죽고 예수 살게 된 사람만이 내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생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다른 증서 없어도 그들을 그냥 존재 자체로 보면 저거 예수쟁이네 저거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 예수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생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또다시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죽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말은 바로 나 하고 살아오던 나 자신에 대하여 내 존재에 대하여 나의 병든 자에 대해 죽음을 받아들인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걸 보통 영적 세례라 그럽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개선된 내가 아니라 똑똑해진 내가 아니라 조금 갈고 닦은 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즉 옛 자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게 영접한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오 껍데기 몸은 난데 내 안에 주인이 임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려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무릎이 털썩 꺾이고 조금만 건드리면 자존심이 파르르 떨던 다못 죽은 장로님 때문에 다못 죽은 사역자 때문에 교회는 핍박이나 코로나나 이런 따위를 위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믿는다고 말하는 주여주여 앉아있는 다 못 죽은 죽어본 적이 없는 생명 없는 교인들이 진을 딱 치고 앉아서 종교 기독교로 만든 이게 기독교 역사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날 이유 없으실 겁니다. 좋은 말씀 많은 훈련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그 많은 얘기들을 해놓고 십자가는 아 중요한 겁니다. 아 그거 처음 믿을 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전부 딴 얘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영성의 최고의 자리가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가장 마지막 확인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가장 뛰어난 선교사요, 가장 뛰어난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 말하길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걸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 왜?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에 해악이 될 뿐이다. 똥밭이다. 그거 다 버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아는 일이 너무 고상해서.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아느냐? 여러분 자꾸 여러 가지로 자꾸 그리스도를 제 마음대로 끌어다가 해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아주 단순 명확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형벌받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병든 자 이 무서운 죄의 장아찌였던 내 존재가 개선될 수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의 복음을 주신 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저는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일생을 바쳤다는 선교사들하고만 함께 산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30년 같이 살아보면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뛰어난 대단한 신학 지식, 굉장한 영적 체험, 그 뛰어난 재능, 함께 살아만 보세요. 한 달만 살아보세요. 인간 바닥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바꾸나?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의 지식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못 바꾸나?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나? 이거 가지고 30년이 넘도록 오직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람 못 바꾸면 천하의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바꾸어야만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희망도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사실은 복음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으로 바꾸는 바로 그 변화의 복음의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언제 생명을 걸고 서보셨습니까? 윌리엄 부스는 그는 1846년 17세로 감리교 목사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해에 의사가 선고를 합니다. 여보세요, 당신 1년이면 당신 건강이 그냥 그때 당시 의학으로 당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을 준비하시오.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던 그 삶을 순교의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 젊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여러분, 복음에 관한 웬만한 지식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교회가 어떻게 바뀌나 누가 알아주든 말든 수십 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3대를 거슬러 와도 북한에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내가 여기 영락교회 목사님하고 중현교회 목사님하고 북한에서 오셨다던 한경지 김창인 목사님 북한 교회를 그리워하며 울먹거리며 기도하실 때 난 거기 존경하던 분들이니까 그냥 따라서 울먹거리며 기도한 것밖에 그밖에 모르지만 몇십 년 세월 동안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교회에 축복해 주신 축복이 너무 가슴 설레서 기라는 같은 목사님들이 외치던 70대, 80대, 90년대를 지나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지도자들 원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저 같은 놈 보면 기쁘시지 않냐고. 난 당신들이 시킨 대로 했다고. 무소유로 살았다고. 자식 낳는 대로 선교사로 다 보냈다고. 왜냐하면 전국이 사실이니까. 하나님 반역하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을 짓만 해도 내가 지옥 갈 놈이었으니까. 여기에서 구원해 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고 뭐가 나를 유혹하겠냐고. 당신들이 시킨 대로 나는 지금도 평균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서 하늘나라 소망이 진짜예요.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더니 형편없는 마약쟁이가 뒤집어졌어. 그게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형편없는 조폭이 뒤집어져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사람을 위해서 양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너덜너덜 깨지고 음탕하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소리 없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기적을 저 수십 년 동안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물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저 10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고. 믿었다 치지 말고 내가 안다 치지 말고 하나님을 관념으로 여기지 말고 십자가를 목걸이용으로 삼지 말고 예수와 함께 정말 내가 죽는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의 꿈도 나의 능력도 나의 비전도 나의 모든 것도 예수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로 주여 이 사람들을 돌이켜만 주신다면 천하에 뭐가 와도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네가 안 걸려서 그렇다고? 아이고 겪을 거 많이 겪어봤습니다. 가난이 무섭지 않느냐고? 두렵죠. 그 어쩌겠어요 그러면. 가난도 두렵고 순교도 두렵고 다른 거 두려우니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짧은 인생 여기저기 구구도생하고 기생충도 타다가 그냥 목숨 어지간히 죽임당할 때 비참하게 죽고 지옥 갈 거예요? 무서움은 어떻겠어? 두려움은 어떻겠어? 능력 없으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더욱 예수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지.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더 바랄 게 없는 기적과 신학과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 다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 그대로 우리 위장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만나자고요. 할렐루야! 그 포기하지 못했던 알량한 나이의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의 그 분명한 죽음 앞에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 던지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신 대로 목숨 걸고 믿음으로
관념이 아닌 정신통일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오늘 하루를 살다 죽어도 예수로 살다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모든 현장에서 함께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전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여러분 사흘 동안 금식하시며 평생에 쉽지 않은 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급했던 70년 전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두려워서 어쩌면 이 동기 저 생각으로 여기 모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 걱정 고맙습니다. 통일 걱정 고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 두 손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속이지 마시고 두 손 들면 우리가 항복을 했다는 말인데 솔직히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영혼이 아는 여러분에게는 언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말은 무슨 체험이 어떠냐 뭐가 대단히 이 말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는 꼬라지를 보면 알아요. 누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손 드신 여러분의 손 드신 이거 이 손목에 누구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전부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주권이 바뀐 때는 언제였습니까? 소망 없는 죄에 붙들고 날마다 질질 매고 세상 눈치 보고 사람의 인정 평판에 하나님보다 더 절절 매던 우리는 이거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죽음 받아들이고 주여 두 손 든단 말은 전심의 의미를 말하니까 나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회개와 함께 주여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이 말은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자식도 나의 민족도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처음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당신들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미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 부끄러운 내 손을 회개하며 주님을 주인 되심과 전부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